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예, 정말 모를 풀입니다. 예, 녹음이 우거지고 고산에도 이렇게 연두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야생화이면서 식물인 그리고 또 식물 중에서도 이렇게 또 맛있는 나물인 산갓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산갓 산행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벌써 2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물로 산갓을 소개해 줬지만 지금은 야생화로서의 그 산갓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화사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당겨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갓꽃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한번 천천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하늘거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산갓꽃을 보고 있느라면 산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진짜 너무 이쁩니다. 야, 제가 바람이 지금 불어서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손으로 한번 잡고 이게 담아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산갓꽃이 예술입니다. 예술. 이렇게 계곡물 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산갓 이쁜 산갓 영상을 담고 있으니까 피곤도 사라지고 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파리 종류의 지금 곤충이 지금 산갓 꽃을 이렇게 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꽃. 야, 이걸 우연히 영상을 촬영하다가 지금 담고 있는데요. 야, 신기합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접사로 지금 담고 있는 중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야, 이놈이 오늘 영상에 완전 백미입니다, 백미. 벌도 아닌 게. 야,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최대한 접사, 최대치로 좀 해서 지금 담고 있는데요. 와, 또 이런 광경을 한번 제가 또. 야, 대단합니다. 아, 진짜. 영상을 짧게 담으려고 했는데, 아, 이놈 때문에 지금 영상이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광경 담기가 쉽지 않은데.